2023년에도 꿀잠삭 대관계 여러분을 찾아온 TVP. 이번 주 지금 보기 좋아요에서는 가난한 삶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게 된 송혜교와 그녀를 사랑한 두 남자의 이야기 햇빛 쏟아지다를 만날 수 있고요. 마라맛 드라마의 추천, 여성 연쇄 살인 사건을 줬던 중 30년이란 세월을 타임슬립하게 된 80년대 형사의 수사기 터널과 첫사랑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는 소라기 같은 남자의 순애봉, 슬픈 연가에 대한 드라마 수다표 수다는 물론 드라마 흥신소의 완소피, 채무 관계로 엮인 철부지 긍정킨 고아라와 알바령 말레빈 이재욱의 신박한 로맨스, 도도솔솔 라라솔까지 TVP 지금 시작합니다. 절절한 순정남과 사연 있는 버트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여주인공까지 2000년대 초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청춘 드라마 지금 보기 좋아요에서 소개할 숨은 명작 SBS 햇빛 쏟아지다입니다. 자, 폭행녀 후레쉬에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평소엔 이렇게 볼펜으로 쓰시다가 깜깜한 곳에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 어떻습니까? 절대로... 저기 선생님! 지하철 불법 판매는 과태료 15만 원인데요! 저 혹시 여기 후레쉬 파는 여자 못 보셨어요? 신고정신 투철한 시민들 덕분에 한 건 올린 민호! 마침 빼박 켄트의 거래 현장까지 목격하고 슬슬 다가가는데요. 현장에서 칼퇴근 가능할까요? 어이, 지현호!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야, 나 서울 왔다. 황사계 쪽은 티오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교통계 쪽으로 왔는데 옷 괜찮지? 네 엄마 좋아하시겠다. 야, 나 안 기뻐? 기뻐. 이가 이거 지인 찬스였어? 이래서 쓰겠나? 사실 민호에게 연우는 한 우물만 주구장창 파온 짝사랑의 주인공이었죠. 그녀는 가끔 내 등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도 모르는 그녀의 비밀을 내 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등이 부럽습니다. 둘은 지금쯤 어떤 비밀을 나누고 있을까요? 등에다 욕하면 어쩌려고? 철없는 민호와 달리 복잡한 연우.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언니는 천하의 독한 년이래. 그리고 언니는 돈이 눈앞에 보이면 눈이 이렇게 커진대. 정말로 그래? 그래. 동네 사람들 뒷담화도 서러운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붓 아빠 빚도 책임져야 했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5달째가 돈 빌려가면서 이것도 맡기고 갔거든. 이런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돈 생기는 대로 붙여줄 테니까 남의 집을 생피 부르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요. 인연이 배는 게 없나? 너 오늘 죽어볼래? 우리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라고 할 것 같은 도끼. 그래 줄래? 연우의 한 맺힌 스토리는 빗장이도 깨갱하게 에이. 만듭니다. 온 김에 좀 죽여주고 갈래? 나도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 싫은데 피차 손해볼 거 없으면 그렇게 하자. 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버지 돈 갚아가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애 뒷바라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거든. 나도 누구처럼 속 편하게 무덤에서 잠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래? 미친년. 정 죽고 싶으면 돈이나 다 갖고 죽어. 너 그냥 자살하면 어린 꼬마년도 그대로 딸려보낸다. 알아? 산전수전 다 겪은 연우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협박을 일삼는 조폭들의 주먹자랑이 있던 그때 자신을 버리고 결혼한 첫사랑을 찾아 파리에서 서울로 날아온 버트남 은성. 영혼 없던 신부는 동공이 풀 확장되고 앞에서 결혼길 용기가 없던 은섭은 뒤에서 찡찡거리죠. 나한테 한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결혼하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돼? 가요. 파리로. 철없는 은섭과 평생을 약속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며 충고 한마디 날립니다. 엄마한테 돌아가. 아가. 게다가 마마보이였군요. 가지가지하네 정말. 이젠 비싼 술 퍼먹고 진상짓까지 합니다. 손님, 룸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폐점 시간입니다만. 망할 놈의 한국.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진상 중에 상진상.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던 그때. 당신들 나의 방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은섭을 떨게 만든 그 이름. 정승범 회장님께서. 그는 아버지 이름 세 글자에 냅다 도망치는 쫄모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인 아버지를 피해 파리에서 지낸 것도 잠시. 은섭이 서울로 오자마자 지독한 감시가 시작된 거죠. 과잉 진압에 걸맞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려 선로 밖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필 스크린 도어도 없던 그때 그 시절이었죠. 그니까 안전선 안쪽에 섰어야지. 남일 보듯 신경 끄고 갈 일 가던 연우는 문득 떠오른 기억에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1년 넘어가면 연체율 200%로 오른다. 언니가 잘 돌봐주니까 예강이는 괜찮을 거예요. 아픈 동생 예강이의 병원비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캄캄하기만 한 자신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란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차가 들어오는 위험한 철로에 뛰어듭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민호가 이 상황을 보게 되죠. 모두들 바라만 볼 뿐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민호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철은 없지만 정의감은 충만한 민호와 사례금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연우. 열차가 코앞에 들이닥치는데도 목숨을 배 밖으로 내놓은 두 사람이 손발 척척 맞춰가며 은섭을 구한 결과. 이봐요. 이봐요, 저차례요. 그렇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은섭이지만 당장 갈 데가 없는 게 문제였죠. 착한 연우 방도 내줍니다. 오늘만 여기서 자고 내일은 집으로 가요. 고마워요. 밥은? 생각 없어요. 라면은 밥이 아니니까. 배가 좀 찼다 싶으니 집 나간 채면이 생각났죠. 내 한국 이름은 정은섭이야. 넌 이름이 뭐야? 냄비랑 수저는 씻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놔. 음식물 쓰레기는 저쪽에 분리해서 버리고. 원래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상관없어. 나도 한국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우네 집에 빚쟁이도 리턴즈가 시작됐습니다. 환장하겠다 정말. 때마침 무쓸모라 생각했던 은섭은 처음으로 제법 쓸모 있는 노릇을 합니다. 밥 얻어먹은 값은 해야겠죠? 아니 라면. 일단 이거라도 가지고 가요. 돈 갚으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게 얼만데? 당신들 몸값보다 훨씬 비싼 거니까 함부로 다루지 마요. 내일 아침까지 꼭 붙여라. 우리 이제 좀 간간히 보자, 응? 우리 이제 그만 좀 보자, 응?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았지만 연우는 선뜻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요. 내가 할 테니까 저리 가. 고맙단 말을 할 줄 몰라? 천만 원에서 까.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도쳐서 상대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나한테 인간관계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 그렇게 두 분류 뿐이야. 정말 제대로 일그러졌구나. 네가 뭘 알아? 무서운 아저씨들이 전에도 찾아와서 언니 막 때리고 그래서 언니 맨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언니 통풍 들고 도망가 버렸어. 이제야 연우의 사정을 알게 된 은섭은 미안함과 측은함을 동시에 느끼고 사과의 의미로 남의 집 냉장고를 탈탈 털어 정통 프랑스 요리 실력을 선보입니다. 멜스볶음가 뭐야? 멸치 볶음. 고맙습니다. 그럼 이거는? 루시. 뭐래니? 불란서 유학파 맞네? 그 시각 하루 종일 일만 하다 겨우 퇴근하는 연우. 오늘 뭐 먹지 고민하던 그때. 여기 근처에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까? 뒤쪽으로 돌아서 쭉 내려가서 우회전 하시면 바로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지? 이 수상함? 저 여자입니다. 따라가요. 언니야! 오빠 왔다! 오빠! 아이고, 우리 예강이 잘 있었어?
이렇게 상 차려놨으니 오해할 만도 하죠. 예상치 못한 밥상어 태에게 민호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다시 보네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여기 왜 있어? 다들 반말이네. 내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다. 그런다. 날 언제 봤다고 다짜고짜 반말이냐? 남자답게 1대1로 맞짱 뜨려던 바로 그때! 연우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두 사람. 연우가 마주친 수상한 그 남자들이 납치를 시도한 걸까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빚쟁이들의 보스? 아니면 은섭이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꾼?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지고지순한 두 남자의 러브스토리. 2000년대 초반의 감성으로 흠뻑 적셔주는 드라마. BTV에서 SBS 햇빛 쏟아지다를 찾아보세요.